가장 힐링을 얻는 요소가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 오케이. 내가 막 맨날 물건이 잘 고장 나거든요. 그 친구들이 막 따라서 그런다고 이뻐해 줘야 된다고. 물건도. 가자, 막 오늘도 신청한데, 야 가자. 아, 오케이. 바이브가 외계에서 왔어. 외계에서 왔다고요? 안녕 기루. 한강에 와 있어요. 햇빛 좀 보려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날씨가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겨울이 다가올 텐데 어싱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실컷 해둬야 돼. 뭐 하루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죠. 얼싱의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과학적 근거로 갖고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짧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제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뭐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즉흥으로 할 거예요. 프리스타일. 아이짜. 오케이. 바닥에 깔 거 갖고 왔어. 이야. 양말도 벗고. 저요? 영상 찍었는데. 유튜브. 아 유튜브. 예. 아, 네. 날씨 너무 좋네. 네.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새벽에 나왔는데 해가 떴어요. 어때요 오늘 기분 좋아요? 완전. 햇빛 때문에? 그냥 저희도 네. 영상 하거든요. 아 진짜요? 무슨 네. 뭐 어떤 주제로 하고 계세요? 저는 패션 쪽에 있고 오빠는 뮤비. 저는 이제 과학. 와. 키루제닉 아니면 와 재밌겠다. 이거 햇빛이랑 얼싱이라고 하세요? 얼싱 아니요 얼싱 온 되고 있는 아 온 되고 있는 네. 거구나. 햇살에 그래서 자연으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양학적인 과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한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아, 나오셔도 돼요? 오늘 아니, 첫 뵀는데 상관없어요. 오늘은 어떻게 제가 영상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려는데 이런 네. 예기치 않은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즐겁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네. 거는 다 자연에 있기 때문에 햇빛도 보고 얼싱도 하고 있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집안에 있지 말고. 맞아요. 나가 누르세요. 그러니까 체중 우리가 다이어트의 관점에서도 음식에서만 찾으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하잖아 나도. 근데 어떤 운동이 좋아요? 그래서 나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운동보다도 먼저 집에서 해방하기. 좋은 하루 보내시고. 와우 대단하세요. 자 오케이 여러분 뭐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어싱에 대해서 햇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세로토닌 이 햇빛을 쬐게 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꼭 햇빛을 이렇게 쬐려고 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행복해지면 기분도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대할 때 웃으면서 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되게 좋은 거는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진짜 광범위해. 안 그래요? 되게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 운동 수행 능력도 되게 좋아져요. 바디빌딩 관점에서는 뭐 내가 기분이 좋은데 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동기가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헬스장에서도 기분 좋게 저는요 헬스장에서 웃으면서 해요. 물론 남들한테 민폐될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어차피 90세까지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지속적이어야 되죠. 그걸 계속 꾸준히 가져가려면은 동기가 강화돼야 돼요.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되게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햇빛이에요. 행복 기쁨. 아, 그리고 햇빛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서 운동 수행 능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싱. 어싱은 아직 제가 과학적 근거로 갖고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조금 아끼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여러분들 어싱을 하세요. 수면의 질이 엄청 좋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코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 수치가 떨어져요. 그럼 나는 햇빛을 보면서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고 어싱하면서 코티졸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물론 이제 떨어진다는 표현은 만성적으로 높은 분들 운동할 때도 급등쳐요, 코티졸이. 하지만 운동은 끝나고 나서 서서히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요인들은 되게 많아요. 그 원인들은 역지적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제 제자님들한테도 항상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제안해 드리죠. 이 코티졸 수치를 잘 잡아야지 수면의 질도 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 예를 들면 뭐 점심때라든지 햇빛을 좀 쬐고 그리고 내가 건물에 있을 때 창살 쪽이 있으신 분도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햇빛이 쨍쨍하면 우리 다 항상 블라인드로 걷잖아. 그리고 건물 안에는 LED 조명, 정크라이트가 많잖아요. 햇빛이 없을 때는 블루라이트 차단제, 안경이라든지
착용을 하셔서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차단하셔야 돼요. 그때 점심 먹고 한번 쬐봐. 기분이 되게 좋아질걸요? 난 장담해요, 여러분. 여러분, 답은 다 자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제 이제 직업이 정확하게 뭐냐면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상태 글에 그렇게 써있죠. 통합 기능 영양학 컨설턴트 그리고 키로 바이오 해커. 부분적인 이야기고 저는 제 모든 제자님들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관리해드려요. 저한테 처음 찾아오시고 상담하신 분들은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막 뭔가 플랜을 짜듯 이거 뭐 음식을 뭐 어떻게 먹고 이런 것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은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연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도 많은 것들을 제안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음식만이 답은 아니에요. 저랑 한 달 두 달 하면서 무슨 드라마틱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 선시티를 하니까 나는 이걸 지속 가능하게끔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저랑 하면서 하는 동안에 점점 뭔가 변화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있네 이런 정보들이 있었네 내가 알 수도 없었던 건데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 관점에서는 인지기능 향상과 장기기억 그리고 집중력에 관련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얻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직업군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루트 제공해 드리면서 한 달, 두 달 만에 막 딱딱 먹고 천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면서도 계속 장기기억이 강화되고 일하면서도 어떤 집중력도 강화돼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너무 진짜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싹 바꿔드려요.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만지세요. 여기 있는 거 똥 있다고요? 아니 똥 있겠지 뭐 강아지들. 그렇다고 여기가 똥벗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고의 훈련이에요. 해결책이 아니라 많은 관점들을 갖고 많은 정보를 갖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는 해결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그 책 이후 렉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렉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돼요.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책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는지 한국인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저탄고지가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살을 뺀 분들 특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탄고지가 독이라는 거에서 시사점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 시사점을 잘 파악해 보세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다 심어봤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대부분 다 막 먹방 쉽게 쉽게 하고 뭐 어떤 썸네일도 어그로 막 이렇게 낚시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단순하고 아무 의미 없고 자극적인 이야기 갖다가 저는 유튜브 그 조회수를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게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바이오 해커가 돼서 정답을 본인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저 유튜브 하면서 딱 돈이 세 번 들어왔거든요. 한 번은 10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최근에는 한 20만원 또 들어왔는데 그거 갖다 뭐 하는지 알아요? 브로콜리나 사 먹어요. 그게 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로 뉴스가 될지 뭐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무튼 자연으로 돌아가세요.